사유축이라고 했잖아. 뱀띠, 닭띠, 소띠들이 삼합을 이룬다는데 닮았는지 모르겠어. 꽁하면서 이기적이면서 잔소리가 많습니다. 이게 맞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. 그 사람들이 그게 답인 거거든. 닭띠와 범띠는 악연 중에 악연. 닭띠와 닭띠들도 잘 맞다고 그래요. 천성공합인데 한번 부딪히면 고집으로 엄청 부딪힙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. 이번 시간 주제는 닭띠와의 최악의 궁합입니다. 닭띠? 글쎄, 나는 닭띠들이 뭐 사유축이라고 했잖아. 뱀띠, 닭띠, 소띠들이 삼합을 이룬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아삼육이 잘 맞을 땐 잘 맞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어. 물론 거의 방송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닭띠와 범띠가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. 근데 또 닭띠와 토끼띠도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닭띠와 뱀띠도 뭐 친하다고 그러는데 아삼육이 잘못 때는 잘 맞는데 또 왼수 같을 때는 한 번씩 싸우면 크게 부딪히지. 닭띠와 소띠들도 잘 맞다고 그래요. 천성공합인데 그런데도 또 한 번 부딪히면 고집으로 엄청 부딪힙니다. 닭과 소는 서로 우기기를 할 때 싸웁니다. 그래서 이때는 한 사람이 물러서야지만 끝나. 뭐든지 닭하고는 이것저것 안 맞는 띠들이 있습니다. 왜냐면 닭띠들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. 닭새끼라고. 닭새끼들이 꽁하면서 이기적이면서 또 잔소리가 많습니다.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로 떡을 다 해먹어요. 어떨 때는 우길 때는 닭들이 조금 우기는 걸 잘하거든요. 근데 정확해요. 정확한 사람들이라 요만큼의 오차도 나면 안 돼서 그만큼 이게 맞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. 그 사람들이 그게 답인 거거든. 그래서 그 닭들은 일단 우기기 시작하면 물러날 때까지 부리가 하나 부러져야지만 물러나려고 하지 입에 피가 나는데도 닭 싸움하는 거 못 봤지. 우리 어렸을 때 봤거든. 시골에 사니까 부리에 막 피가 나는데도 끝까지 싸워. 나중에는 막 그냥 방망이 집어던지지, 셀 때 집어던지지. 닭들이 조금 더 커서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. 땔랑땔랑땔랑땔랑땔랑. 죽어버려, 어떻게. 어린 심사에. 막 그렇게 말린 적도 많았거든. 오지랖이 많습니다. 고집도 세지만. 또 하나 물고 들어가면 끝까지 보는 게 닭이야. 그래서 닭들이 다방면에 재간이 참 많을 건데요. 오늘은 뭐 왼수 같은 그런 사이들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글쎄 그 닭하고 개하고도 과해 주진 않아. 닭이 개를 약을 올리고 지붕 위로 타다다닥 날아가 버리니까. 사람들은 야 닭 잘 날라 이렇게 얘기하잖아. 잘 날아다닌다고 얘기하면 닭이 뭘 날라 이래. 진짜 날아다녀요. 여기서부터 한 10m는 그냥 훅 날아가는 게 닭이에요. 그래서 닭이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못 잡는 거거든. 그 정도로 빨라. 재치도 있고. 그래서 닭띠와 범띠는 악연 중에 악연.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중입니다. 그래서 또 참고하시라고. 부부간이 살면 또 저희는 행복해요. 맞아요. 행복한 사이들은 엄청 행복합니다. 자손이 나와서 유대관계를 붙이기 때문에 또 행복할 수도 있고요.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일단 안 좋은 악연들. 닭띠들은 또 귀들이 팔랑귀입니다. 귀가 얇습니다. 내 주위 사람들 얘기는 안 듣습니다. 남의 말은 잘 듣습니다. 그래서 오지랖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닭띠와 뭐 다 알고 있는 토끼띠 안 좋고요. 닭띠와 범띠 그렇게 안 좋습니다. 그래도 개 중에 그 중에 안 좋은 건 두 개 다 만만치 않습니다. 잡아 먹히려고 하지 않고 쫄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니까요. 닭하고 지와도 과히
좋지는 않은데요.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참고 갈 겁니다. 하지만 뭔가 닭은 때로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게 여러 번 번복이 되면 지가 닭한테 물리는 격입니다. 쪼이는 격입니다. 근데 쥐가 닭을 잡아먹어. 쥐가 닭을? 네, 그러니까 모두들 일단 그 이 닭에 현명하면서도 고집스러우면서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꽁하면 딱 물고 몇 년 있다가도 얘기하니까요.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서로 아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잠시 잠깐 피했다가 결정적인 답은 찾을 거거든. 그러니까 유대관계 잘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